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 비교 실험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요새 은총 씨 뭐 사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비교를 하시면서 뭔가 약간 유의미한 그런 차이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늘 궁금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모아놓고 한꺼번에 우르르 해볼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타리스트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케이블 비교는 실제로 좀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제가 느낀 것들 있지만 그거는 이제 끝날 때쯤에 추후에 네. 말씀드린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비교 콘텐츠들이 뭐 지금 렉탄뿐만이 아니고 특히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뭐 일렉기타 뭐 스트링 비교에다가 뭐 로즈 메이플 비교 뭐 이런 재밌는 영상들이 네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비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선입견을 없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귀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합리적인 소비죠. 그렇죠. 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기타 케이블 55 케이블에서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캐논 케이블까지 네. 마이크 케이블까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 바로 55 케이블 기타 케이블을 가격대별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케이블이 나오죠? 네, 오늘 세 가지 케이블을 할 건데요. 가격대별로 일단 39,900원. 자, 여기 있는 바로 이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69,900원. 네. 그리고 그 다음 149,000원. 굉장히 비싼. 예, 각각의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가장 뭔가 그냥 기본 형태로 네. 생긴 이 케이블은 라바에서 나온 블루데몬 스트레이트 투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네. 일자 스트레이트 네. 투 스트레이트죠. 요거 39,900원이고 지금 오늘 하는 세 개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예요.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15년 아, 됐어요. 2004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요 라바가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오로지 케이블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회사의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여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냥 스튜디오급의 프리미엄 케이블을 만든다라는 얘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싼 값에 만든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타리스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가성비를 좀 중시하고 쓸데없는 데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제공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메이드 인 USA인데 오클라호마 대공장에서 다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뭔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뭔가 미리 조리해 놓지 않는 뭐 아직도 그 수작업에 대한 굉장히 네, 신선하게 식재료를 다루는 네. 식당 같은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요게 쓰시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스티브 와이, 그렉 하우, 닐 자자, 에릭 존슨, 조 보나마사 등의 뭐 굴지의 뮤지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타리스트 홍준영님이 네, 홍준영님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워낙에 이제 또 신문물을 되게 잘 받아들이시고 유행을 시키시는 분이라 한번 그때 이후로 라바 케이블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또 후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타리스트 김은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샀어요. 네.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준호 형 이제 치는 맞습니다. 걸 보고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 여기 회사 케이블 다섯 개를 샀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라바는 그런 식으로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싸고 제일 좋은 케이블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동가격대 최고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약간 그 뭐 4% 뭐 은납에 막 99.9% 코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의 스펙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저희 버즈비에서 기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이건 일단 여기 이쪽에서부터 뭔가 약간 견고함의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 몬스터 락 스트레이트 모델은요, 이건 69,900원으로 블루데몬에 비해서 약 3만원이 비쌉니다. 요거는 1978년도 노엘 리라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그러면 뭐 88, 98, 2008,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뭐 내구성이 뛰어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막 무슨 홍수에서 막 건져냈는데도 케이블이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심지어 내구성에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럼 케이블 망가지면 뭐 어떻게 할 거냐
1대1 교환을 해줘요, 얘네는. 오.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 워런티로 그냥 교환을 해줍니다. 엄청, 그래서, 네, 그게 몬스터 케이블의 가장 또 강력한 워런티 정책 중에 하나죠. 안 망가지긴 하지만, 망가지면 가져와. 그냥 바꿔줄게. 이거예요. 원래 몬스터 케이블이 실제로는 건반 케이블로 되게 좀 많이 곽강을 받았다고 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몬스터 케이블은 사실 용도를 되게 특정해 갖고 나오잖아요. 기타용, 뭐 어쿠스틱 기타용, 베이스용.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몬스터를 그 저기다 쓰고 있거든요. 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이제 스피커 아웃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캐논으로 쓰고 있는데. 좋겠네요. 네, 뭔가 힘 있게 쭉쭉 밀고 나오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용도별로 잘 구획이 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걸로 케이블? 베이스도 받아볼 거긴 한데 사실은 베이스 전용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조페리, 리린나워, 산타나, 슬래시, 제갈드, 데이브 머스테인 등 또 역시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접합부 있죠, 여기 팁에 이 접합부가 순금입니다. 24K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몬스터 케이블을 사서 거기서 금을 떼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거 자체가 69,900원이기 때문에 떼가야 되나? 네, 언젠가 여기 매장에 팁들이 다 사라지면 은총씨인 걸로.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네. 어넬러시스. 가장 고가의 케이블이죠. 오늘 하는 케이블 네. 중에. 이거는 일단 어넬러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건 조메이어가 쓴다. 그죠. 일단 무게감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예 이걸 다 싹 감싸놨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오버몰딩을 쳐놔가지고 애초에 뭘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잭 여기 돌아가가지고 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그런 게 아예 없다. 이거 특허받은 기술이고요. 이게 어넬러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어넬러시스 옐로우 오벌 오버몰드 플러그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부담스러워요. 방석이 떨어졌어요. 네. 오버몰드 플러그 이게 1993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세 개의 브랜드 중에서는 딱 중간 정도의 네,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 전원이 공학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네.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나사의 납품을 하는 유일한 케이블 회사고요. 대단하죠. 네. 아니, 약간 나사에 뭘 납품하는 거지? 모르겠어. 나사 사람들이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뭐 외계 전파 수신하는 데 사용을 하나? 하여튼 그 나사에 그러니까 뭔가 나사에 납품한다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 느낌이. 네. 그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진주회관이라고 아세요? 진주회관? 진주회관. 아, 형 진주회관 네, 아세요? 콩국수. 진주회관 그 콩을 가는 기계가 나사에서 만든 거예요. 뻥 같죠. 아, 근데 아니, 거기 가면 붙어 네, 있어요. 그렇군요. 나사에서 만든 기계로 콩을 갑니다. 옛날에 야. 나사에서 콩 가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콩을 아주 되게 되게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비싼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는 그래서, 나사 콩국수. 네, 그래서 콩국수 비싸잖아요. 그렇군요. 거기. 네, 그렇죠. 거기 콩국수 한 그릇에 12,000원씩 하는데. 여러분들 나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사는 뭐 하는 데인데 콩국수가 만들고 케이블 좀 만들고.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나사에 납품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 잡수면서 음악 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콩도 갈고 네, 음악도 듣구나? 그렇습니다. 나사나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납품 받습니다. 네, 존 메이어가 사용하고 있고요. 마티 프리드먼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쪽에 케이블이 이 두 개 이게 투심으로 되어 있을 특이하죠. 때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납작해요. 오벌 왜 오벌이냐면 이렇게 타원형 납작한 게 두 개가 나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고음역대로 올라갔을 때 그 고음역대가 일그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 네. 타원형 기술이 이게 엔지니어 전원이 공학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나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능한 스펙이 아닌가.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비싸죠. 149,000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뭐 이펙터 체인이라도 하나 통과해야 된다 그럼 사실 다 2급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중간에 하나가 뭐 좀 낮은 급의 케이블이 있다. 그럼 어차피 신호는 걔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쓸 거 아니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걸 쓰는 보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려면은 정말 가격이 비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걸 쓸 때 가장 좋은 건 실제로 막 이펙터 체인에 우리 막 케이블들이 많은 그런 셋업 말고 그냥 렉에다가 캐논 나갈 때 거기다 그냥 푹 꽂고 바로 치는 그런 그렇죠.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 그리고 실제로 좋습니다. 여기 제품이 캐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쓰고 싶으시면 캐논도 에너시스 그렇죠.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푹 꽂고 치시고 근데 중간에 하나만 지나가도 가격이 15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 완벽한 세팅이 되는데 여러분 네. 뭐 하여튼 그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볼 거냐. 은총 씨가 기타 클린 그냥 날 클린 그렇습니다. 그냥 드라이를 받아보고 드라이에다가 클린
그 프로세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 해보고 베이스 해보고 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쭉쭉쭉 들으면서 다이렉트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쭉쭉쭉 모니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는 같은 톤 연속으로 쫙 듣고 네. 쫙 듣고 드라이 시그널부터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우리 연주한 대로 블루데몬, 그 다음에 락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옐로우 오브 오버멀드 플러그 이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앰프 시뮬레이터 들어가 있지 않는 소리입니다. 네. 그냥 생소리죠. 드라이입니다. 네. 라바 바로 몬스터 들어볼게요. 미들이 확실히 좀 있네요. 네. 로우 미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미들 대역이 풍성한 느낌 정도. 네네네. 이건 전 대역이. 좀 제가 세게 쳤네요. 여기서 네 번째는 은총치가 약간 세게 쳐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그 몬스터에서는 약간 중저역대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이라면은 맞습니다, 저 어넬러시스에서는 전체적으로 확 이렇게 네. 귓가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랑 네 다르죠. 그렇죠 사운드가. 다르죠. 왜냐하면 훅. 지금 첫 코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맞아요. 썼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게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고음역대 일그러짐이 방지된다라는 거. 그게 정말로 티가 나네요. 라바가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었잖아요. 네. 아날리시스 먼저 한번 들어보고 라바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랑요. 네. 이렇게 치면 확실히 하이 해상도가 네.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죠. 들죠. 네. 뭔가 약간 좀 가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넬라시스는 안... 진짜 귓전에 때려박는 그 느낌의 하이가 확실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솔로이죠. 네, 솔로. 클린 솔로. 라바입니다. 네. 진짜 라바는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지금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몬스터입니다. 이거 봐. 미들이 세잖아. 근데 진짜 라바랑 몬스터는 바로 들어야 차이가 날 정도로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네. 이거 봐. 이거는 애널러시스는 다르다. 이거 지금 여기는 스타일이 다르긴 했지만 제가 네. 더 세게 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전체 대역 자체가 네. 위로 다 부스트가 되어 있어요, 느낌이.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파형도 파형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그 되게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이거는 이렇다 치는데 어널시스가 조금 크죠. 파형이 여기, 조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그 앞쪽에 어택 네, 여기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아날, 지금 이런 거에서 이제 티가 확확 나는 거죠. 그죠. 건데요. 저기 이제 하이 대역에 네. 그 팝하는 사운드들이 지금 저기 들어간 굉장히 거예요. 네, 해상도 좋게 보면은 그 꼬리 길이가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길어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재밌는 현상입니다. 아 그러네요. 꼬리가 확실히 그러네요. 저게 해상도의 어떻게 보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플레이를 분명히 차이 나요. 제가 뭐 플레이를 너무나 똑같이 완벽하게 그냥 딱 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인간인지라 네. 뭐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앰프 시뮬을 네. 넣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앰프 시뮬을 킬 거고요. 그냥 팬더 블랙페이스 시뮬을 킨 상태에서 똑같은 시뮬이죠. 네, 라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몬스터 들어볼게요. 그렇군요. 시뮬을 켜니까 오히려 차이점이 약간 상쇄돼서 더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넬러시스는 차이가 날까요? 들어볼게요. 조금 더 나오네요, 확실히. 여긴 제가 좀 세게 쳤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 드라이를 쓸 일이 없고 프로세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세싱을 하면은 그 차이가 약간 상쇄되면서 좀 줄어든다. 네. 이런 건 분명히 있네요. 네. 솔로톤 솔로 클린톤 한번 와봐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몬스터. 네. 바로 몬스터 들어볼게요. 좀 더 풍성한 느낌. 네. 확실히 미들이 좀 더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뭔 소린가 있어요? 네. 해상도가 더 있어요, 분명히. 그 어택 쪽에 분명히 딱 들어갈 때 네. 쨍 하는 그 해상도, 하이 해상도가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분명히 차이 나요. 아날라시스는 뭐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가 좀 더 있습니다. 라바랑 몬스터는 뭐 귀 기울여 들으면 약간의 차이를 잡아낼 수 있고요. 네. 아날라시스는 확실히 동급이랑 그 뭐 아래급이랑 비교가 안 되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라바 드라이브 톤 들어보겠습니다. 옙. 네, 바로 몬스터 가볼게요. 네. 풍성하죠? 오. 이게 드라이브가 보니까 좀 더 이게 다르네. 네, 드라이브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좀 티가 확 나네요. 오, 다르다. 매직. 네, 확실히. 역시 정말. 이거 라바 같다 이렇게 있으면은 몬스터 치면은 약간 이렇고 어넬러시스 치면 이렇게 되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 확 되는 느낌. 표현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다르네요, 다르네요. 정말. 이번에 역순으로 가볼게요. 아날라시스 솔로톤부터 해가지고 네. 내려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라바. 네. 아우, 라바는 확 어두워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날라시스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라바 방금 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에 나는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결국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면은 우리가 막 되게 내가 엄청나게 좋은 기타를 써. 막 하이엔드 기타 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쓰는데 그거 몇만원 더 아껴가지고 톤이 깎이느니 차라리 나는 진짜 비싼 케이블 써가지고 그거 다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지금 기껏해야 뭐 치고 있는 기타가 뭐 한 6-70만원짜리인데 내가 케이블 뭐. 14만원짜리 써갖고 그거 조금 더 살려갖고 뭐 하냐 라고 생각하면은 라바보다도 아예 그냥 더 싼 거 쓰셔도 사실 맞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뮤즈테크 막 이런 거 쓰셔도 좋아요. 그냥 벨덴이잖아요, 뮤즈테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들으면서 나한테 어떤 감흥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번외편 베이스 뚱땅뚱땅 네. 바로 해가지고 쫙쫙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날라시스 거꾸로 갈게요. 아날라시스부터 네,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라바 케이블 베이스 뭐 몬스터 네. 아날리시스 베이스로 녹음했는데요. 네. 일단 바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베이스 기타라서 굳이 뭐 시뮬레이터 안 하고 네, 바로 그냥 드라이 클린으로 네, 드라이로 듣겠습니다. 네. 베이스 라바 케이블 들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비교해 보죠. 몬스터입니다. 전 솔직히 차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베이스로 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아날라시스입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톤 자체가 다르진 않은데 이 귀로 들어오는 음 압의 압력 자체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귀에 좀 가깝다는 느낌. 설까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믹싱하고 뭐 이렇게 듣는데 케이블 바깥에는 모를 것 같아요. 네, 음악에 맞아요. 다 묻히면. 이거는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기타는 확실히 티가 좀 났어요. 티가 났던 거. 왜냐면 분명히 이게 뭐 고음역 일그러진 방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위쪽으로 갔을 때 해상도 차이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이스는 그렇게까지 케이블을 고가를 쓰지 않아도 베이스의 포텐을 케이블이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겠다.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진짜 거의 모르겠어요. 베이스는 솔직히 그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 시키면 못 맞출 것 같아요. 근데 기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기타는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네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특히나 이제 솔로잉 치는 것 같은 거는 뭐 그냥 귀로 바로 네, 느껴질 네, 판단이 정도로. 될 정도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음압의 약간의 그냥 기분 차이지 뭐 톤의 해상도라든가 뭐 어떤 부스팅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베이스에서는 거의 미미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149,000원짜리 케이블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39,900원짜리 케이블보다 더 낫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저는 라바가 아, 왜 사랑을 받는지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날라시스가 왜 비싼지도 네.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가 오늘 이번에 OO 케이블 대표적인 OO 케이블을 가격대로 세 개를 비교해봤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만약에 형님이라면은 어떤 케이블을 사서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기타에는 이제 어넬러시스의 세트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렉에서 두 개 캐논 그걸로 나가고 그리고 기타에서 그걸로 들어가고 세 개만 딱 맞춘다면 이걸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좀 루팅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캠퍼 같은 게 있다라면 그냥 네, 그러면은, 그 세팅으로 네, 그 세팅으로 어넬러시스로 그냥 끝. 케이블 세 개로 끝.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코딩 쪽을 더 그쵸?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전 뭐 공연에 쓸 사실 셋업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연에서는 생각보다 또 그 차이가 더 미미해지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연 때는 실용성과 가성비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예전에는 공연 때 제 케이블을 늘 들고 다녔는데 요즘 안 들고 가요. 그냥 네. 공연장에서는 그냥 공연장에서 주는 케이블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냥 거기 현장에서 사운드 잘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OO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똑같은 실험 캐논으로 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녹음으로 한번 요거 똑같이 이런 셋업을 비교해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재미있는 실험은 계속됩니다. 정식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나사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